연이은 폭설과 한파에 월동 작물을 재배하는 농가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는데요. 아직 큰 피해는 없지만 피해 확산 조짐이 있어 가격 하락 우려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아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쌓인 눈이 녹지 않고 남아있는 한 양배추밭. 양배추 속을 싸고 있던 겉잎이 힘없이 축 늘어졌습니다. 계속된 한파에 보호막 역할을 하는 겉잎이 얼어 그대로 내려앉아버린 겁니다. 문제는 날이 풀려도 양배추가 더 이상 자라지 않는다는 점. 언피해로 생육이 멈춰버린 양배추입니다. 이 정상적인 크기의 양배추와 비교했을 때 5분의 1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덜 자란 양배추는 출하해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 농가들의 시름만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 커가지고 상품으로 나가야 되는데 따지고 보면 비품으로 나가는 거죠. 작은 사이즈로. 우리나라에서 손을 하지 않는 사이즈로 나가는 거죠. 돈은 안 되고. 양배추뿐만 아니라 사흘간 20cm 넘는 눈이 내린 제주 동부 지역에서는 월동무를 중심으로 피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고된 농작물 언피해는 월동무 130헥타르. 피해 확산 우려에 오형훈 제주도지사도 직접 현장을 점검하고 정확한 피해 상황 파악과 수급 관리 등 지원 대책 마련을 지시했습니다. 각 지역별 그 수급 관리의 문제인데요. 고흥군과 이제 협의를 통해서 생산 시기 그리고 출하 시기에 대한 조정 문제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 드립니다. 특히 날씨가 풀리면 토양의 습기가 많아져 병해충 발생 우려도 커지는 상황. 예, 그 눈이 녹으면서 이제 습해, 예, 습기 피해가 좀 예상이 되는데 즉 병해가 많이 올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병해에 따라서 그 병해 그 적용 약제 살펴주고 수세가 좀 떨어졌기 때문에 요소나 그 사종 복비를 수확을 못 끝낸 노지 감귤의 경우도 오락가락 날씨에 품질 저하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때문에 피해가 확산되기 전 수확과 출하를 서두르고 언피해를 입은 농작물들이 상품과 섞이지 않도록 잘 선별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MBC 뉴스 김아은입니다.